네, 아, 이제 스타트를 이제 경기가 바로 지금 자, 스타트를 했는데요. 중위권에서 지금 벌써 4 와이드로 직선을 나란히 달리고 있는 거의 14위권 선수들이죠. 네, 지금 네. 사실 상위권과 중위권, 하위권까지 현재로서는 자리가 안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자, 장준호 선수가 네. 일단 선두 자리를 잘 지켜내면서 아, 정말 근데 초반에는 아직은 대열들이 정리가 안 되면서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네. 느낌들이 지금 많거든요. 네. 상당히 지금 중위권에서도 순위권 변동을 위해서 치열한 경기들 자 지금 네. 중반부에서 약간의 컨택들이 자, 보이는데 자 3와이드 갑니다. 자 인사이드를 찔러 봤는데요. 아 근데 대단해요. 네. 이 중에서도 아직까지 스피드 한차 없이 그래도 다들 네. 차량 컨트롤이 뛰어납니다. 와 네. 정말 안정적인 컨트롤로 지금 경기를 펼쳤고 지금 자 그리고 네. 18번에 지금 윤영우 선수 모습이죠. 지금 네. 이쪽은 아직도 대열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 충돌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자! 아! 계속 또 컨택들 일어나면서 야 한 명 밀려났습니다. 네 저렇게 거지로 나가게 되면 네. 저 노면이 아스팔트 노면이 아니라 흙 노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큰 로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경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패싱 라이트를 켜는 선수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 지금 자 김정유 선수 팔로우 캠이죠. 지금 메인 직선 구간으로 왔는데 자 스트리밍 받았습니다. 뒤쪽에 16번 자 안쪽을 노려 보나요? 홍준호 나오죠. 나옵니다. 나옵니다. 네, 3 와이드 갑니다. 야 대단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초월 성공합니다. 자 브레이크 컨트롤이 너무 좋았고요.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안할 수 있었는데 브레이크 컨트롤 굉장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지금 모든 선수들은 ABS나 TCS를 전혀 사용하지 네. 못하고 있는 상태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달 컨트롤을 정말 정교하게 잘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앞쪽에는 박준희 선수가 보이는데 네. 자, 이 기회 이제 박준희 선수가 내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자. 박준희 선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블러킹 라인은 굉장히 잘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탈 싸움에 있어서도 사실 조금은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준호 선수 바깥쪽 노려봅니다. 자 장준호 선수 역시 만만치 않은 선수이고요. 자 바깥쪽이 사실 여기가 공격 라인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거의 그렇죠? 180도 턴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밀어 자 스파이드 승산 있습니다. 다음은 왼쪽 턴이거든요. 자 장준호 선수 자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장준호 야 노련하게 이 코너를 공략했어요. 네 제가 조금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어느 정도의 그 현장 실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준호 선수는 역시 카트를 네. 타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죠. 자 네. 다시 한번 이제 배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14번 김민수 선수의 지금 모습입니다.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부드럽게 순위를 다시 한번 만들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자 지금 정말 보면서 제가 감탄을 네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서로 간의 공간에 대한 배려가 너무 좋아요. 네. 이게 10대 선수가 아니라 네. 현역 프로 드라이버들도 이렇게 신사적인 플레이 해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지금 어느 정도는 조금 안정화될 법한 레이스 랩수가 지났는데도 자 박찬호 선수 안쪽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순위 한 개 다 하락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정현우 선수가 그 틈으로 한 단계 밀고 올라오게 됐고요. 아 지금 거의 네. 모든 랩에 거의 모든 예상 외로 많은 추월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서로 뭐 순위를 줬다 뺏었다 네. 이렇게 반복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 상황은 지금 8위권 싸움인데요. 네. 지금 4대가 지금 4대가 몰려 있습니다. 충돌. 자, 홍준범 선수 크게 한번 미끄러졌지만 바로 균형을 잡아냅니다. 네. 아 사실 고속화된 서킷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정말 컨트롤이 네.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굉장히 침착하게 컨트롤하는 우리 영 드라이버들 대단합니다. 네, 실제로 선수들만의 또 기량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약 7분 정도 지금 남겨둔 자 정윤호 선수 지금 다시 한번 노려봅니다. 자 기회를 노려보고 있죠. 자 바깥쪽 바깥쪽인데 앞쪽으로 많이 일단 나갔거든요. 자 넓게 돌지만 자 아직까지 희망 있어요. 자 그 다음 턴 2번 턴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나요? 자 앞쪽으로 올라왔죠. 그렇지만 올라왔네요. 여기서 올라오면서 순위권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박준희 선수 일단 지금 뭐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 있고. 네 계속 이렇게 경합을 하고 있는데요. 인사이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박준희 여유 있게 추월을 성공해 버렸어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봅니다. 정윤호 선수. 자, 자 아웃사이드 들어갑니다. 들어가나요? 아, 하지만 내줄 생각 전혀 없어요. 박준희. 자, 스피드가 잘 끌어안고 들어가는 정윤호 선수. 자, 박준희 선수 다음 코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윤호. 자, 아, 바로. 이 코너 잘 들어갔고요. 다시 인아웃이 바뀌는 상황. 자, 여기서 바깥쪽으로 들어가면서 정윤호 선수가 추월에 성공합니다. 자, 정윤호 선수 대단해요. 아웃라인으로 자기 자리를 지킨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돌아가는 지금 네. 거리가 네. 길어지는 거잖아요. 상황. 자, 다시 한번 박준희 다시 한번 기회 노려봅니다. 자, 직전 랩에서는 정확히 정윤호 선수가 저렇게 배트를 걸어왔거든요. 자, 이렇게 쉽게 지금 자리를 내주고요.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정윤호. 아~ 바깥쪽 정윤호. 자, 자, 누굴까요? 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라인을 박준희가 잘 막아냅니다. 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게 되면 앞뒤로 차가 보였다 안 보였다 네.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야구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멘탈이 부서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선수 멘탈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뒤쪽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정윤호. 자, 여기서 뭐 물러날 생각 전혀 없어요. 아, 그렇죠. 절대. 둘 간의 경쟁. 네.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4위권에 있는 엔트리 4번 강로경 선수가 뒤쪽 바짝 붙었어요. 맞습니다. 강로경 선수의 지금 플레이 화면이 제 자리에서 보이고 있는데 네네. 바로 앞에 지금 두 대가 같이 시야에 잡히고 있거든요. 자, 강로경 선수의 표정은 정말 뭐랄까요? 네. 아이 같지 않은 뭔가 지금... 프로카레이서 같은 느낌이에요. 아, 지금... 자, 장준희 선수 그리고 강로경 선수. 자, 지금 뒤쪽에 있고요. 박준희 선수가 인사이드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넓게 들어가면서 자, 자, 스와이드가 펼쳐져. 자, 이렇게 강로경까지 들어가면서 손이 바꿔내나요? 자, 아, 아직까지 모릅니다. 지금 강로경 선수가 인사이드로 다시 들어갔는데요. 네, 정윤호 선수와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 자,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정윤호 선수 한숨을 돌렸습니다. 네. 자, 지금 박준희 선수 이렇게 되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는데 네, 다시 한번 꼬리를 물고 있는 강로경. 자, 강로경 선수 이번에 뭔가 시도를 걸어볼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갑니다. 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소름 끼치는 네, 장면이에요. 지금 초반에 이 굉장히 드래프팅의 효과를 잘 받았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꽤 많이 여유 있게 넘어갈 수 있는 스피드고요. 네. 자, 강로경 선수가 이번 안쪽으로 들어가지만 자, 바깥쪽으로는 정윤호 선수도 공격. 이렇게 정윤호 선수 라인이 좀 많이 부풀었어요. 바깥쪽으로. 자, 이러면서 3위권까지 강로경 선수가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강로경 선수 박찬혁 선수. 자, 중위권이고요. 아, 중위권도 치열해요. 상위권, 중위권 지금 어느 한 곳 치열하지 않은 곳이 없네요. 자, 지금 경기는 이제 거의 종반부를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데 네.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 10위권 근처의 뎁트리 되게 치열한데 네. 네. 11위부터는 엘리미네이션 레이스에 들어가는 엔트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 자칫하면은 사실 마음의 짐이 좀 굉장히 무거워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위권의 배틀이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죠. 그러네요. 자, 이제 어찌 보면 10위권 이내에는 좀 안착해서 경기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자, 강로경 선수가 박준희 선수까지 붙었어요. 자, 이제 탄력 받고 왼쪽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자, 무섭게 들어갑니다.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자, 브레이크는 강로경 선수 거의 동시에 밟았는데요. 자, 박준희 선수 조금 더 노련하게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 라이 크로스 만들어내나요? 자, 강로경 들어갑니다. 자, 지금 바깥쪽 그대로 갖게 되면 다시 한번 웃죠. 여기서 바뀌죠. 야! 강로경 해내네요. 이걸 계산해냈어요. 살짝 컨택이 있었지만 자, 그대로 균형을 잡고 앞으로 밀고 나갑니다. 아, 그리고 그 사이에 정윤호 선수까지 들어왔습니다. 박준희 선수 지금 다시 한번 강로경 선수와 살짝 컨택이 있었는데요. 자, 네. 자, 계속해서 컨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로경 선수가 추월에 성공하자마자 망을 흔들리는 모습. 자, 이 사이에 박준희 선수 들어갑니다. 자, 대단한데요, 강로경 선수. 와, 정말 노련합니다. 다시 한번 박준희 선수 인 잡으면서 손이껏 조금 만들어냅니다. 자, 뒤로 바로 붙었거든요. 자, 정말 무섭습니다. 자, 정윤호가 여기서 다시 한번 리듬을 깨놓고 있죠. 자, 퉁퉁 튕기면서 야, 바깥쪽으로 빠지는 정윤호.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9위, 10위, 11위권. 그러네요. 자, 이게 뭐 생존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싸움이고요. 다시 한 번 재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11위에 있는 건 김민수 선수인가요? 지금 네. 한 순위만 넘어가게 되면
집에 갈 걱정을 오늘 일단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자, 12구까지 안착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얼마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제는 12구. 자, 지금 여기서 실수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김지유 선수가 지금 10인데 다시 한번 여기서 볼까요? 체코기를 누가 받을 먼저 받을 것인가? 궁금해지는데요. 자, 지금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자, 박빙입니다. 이거 어떻게 나왔나요? 김지유 선수가 9위권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자, 현대 애니 페스티벌 주니어컵 트라이아웃. 자, 성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폴포지션으로 출발했었는데 장준호 선수가 잘 마무리를 해서 네. 1위 성적으로 마무리 졌고요. 정윤호 선수가 강로경 선수를 막판에 또 따라잡으면서 네. 2위권, 그리고 강로경 선수가 3위를 피니쉬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